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또 열심으로 한 학기를 잘 감당해 주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교수님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부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신 우리 직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전에 고흥의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더군요. 욕보셨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정겨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욕보셨습니다. 2018년도에 세상을 떠난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인 김윤식 교수는 한국문학평론계의 대부로 그리고 한국문학인으로서 가장 많은 책을 출간한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지요. 평론집만 해서 100권이 넘게 출간을 했다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책 한 권 내려고 하면 몇 달 몇 년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겨우 책 한 권을 내는 저 자신으로서는 참 부러운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1년도에 학교를 정년 퇴임하면서 그동안에 모았던 책의 서문만 엮어서 김윤식 서문집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지요. 그동안 출간한 95권의 책의 서문만 엮어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정판을 냈고요. 2017년도에 이 2001년도에 냈던 책에다가 다시 50여 권의 서문을 추가하여서 개정 증복판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발로 뛰고 눈으로 더듬어서 그와 동시대에 우리 문학의 지도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미개척 분야인데 발로 뛰면서 문학의 지도를 만든 인물이랍니다. 현대문학의 추천을 받아서 문단에 처음 등단할 때 아주 젊었을 때였겠죠. 그때 쓴 글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군요. 바로 앞에 언급한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노예선의 배너처럼 눈에 불을 켜야만 나는 사는 것이었다. 노예선의 배너처럼 불을 켜야만 나는 사는 것이었다. 어쩌면 처음 출발할 때 이런 글을 쓰고 세상을 떠나는 2018년도까지 그는 치열하게 눈에 불을 켜고 살았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여러분 영화 배너에 나오는 노예선에 불을 켜고 있는 배너의 눈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저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의 장교가 되어서 출세하고 돌아온 총독으로 돌아온 친구의 모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파탄을 겪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 베너는 노예선에 전함에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노를 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인생 거기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베너는 불타는 눈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헤쳐나왔답니다. 노예선에 배너의 불타는 눈으로 살겠다. 어쩌면 출발점에서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그는 평생 그렇게 많은 역작들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도 이런 열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초기의 교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갔습니다. 1세기만이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자리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언제나 이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사람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을 때에 바로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뚝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담보로 거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다가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예배에 참석하고는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기에 그 어려운 상황이 별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서방과 이 동방의 무역의 중심지였던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참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동서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고 직물산업이 발달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토인 외에도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외지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된 도시가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우리 설례교회처럼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음, 그 놀라운 신비를 전하고 그들에게 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머물러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매일같이 설교하고 가르치고는 했었는데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18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 골로새로 와서 자기들이 들었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 지역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지요. 그렇게 복음에 뜨거워진 성도들이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히에라볼리 지역으로 또 달려갔습니다.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히에라볼리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정열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감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슴에 불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몇 사람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먼저 사도 바울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디모데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에바브라, 빌레몬, 두기고, 마가, 아리스다고, 유스도, 데마, 눈바, 아키포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거명됩니다. 아닙니다.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거명되지 않고 있지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여럿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그 지역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변질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유대교회로부터 들어온 율법주의, 헬라 철학으로부터 들어온 철학 여러 사상들, 그 당시에 유럽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영지주의, 이런 사상들이 적당하게 복음하고 혼합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철학이 있으니 철학적인 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 혼합되어 가면서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주의나 관점을 지칭하는 용어이지요.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토이케이아는 초보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과 문화가 제시하는 가치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관념, 가치관, 유행,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었던 것이 그 교회의 문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주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젊은 사역자의 바브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배우기는 배웠고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가르치고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육로로 그리고 배를 타고 걸어서 2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과 지혜를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메모했겠죠? 그것을 가지고 가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2000km를 걸어서 골로새로 달려옵니다. 에바브로를 그렇게 떠나보낸 이후에 어쩌면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그 교회가 그 지역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편지로 그것을 써서 20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누구를 보냅니까?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가 기록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00km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2000km 하니까 감이 안 잡혀서 왕십리역 정도 되는 모양이다, 걸어가면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표정에 놀림도 없고 어떻게 2000km를 걸어갔을까 경의감도 없이 듣고 있는데, 저는 보병대대에서 3년 6개월 동안 군복무하면서 100km 행군을 1년이면 한 7, 8차례를 했습니다. 장정들이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강원도 산악 지역을 행군을 할 때에 거의 33시간에서 34시간이 쉬지 않고 계속 걸어야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100km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렸을지 여러분 가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콤포스텔라 순례길, 그 순례길이 800km 정도가 되는데 보통 한 달이 걸려서 해가 뜨면 걷고 해가 지면 자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장정들이 빨리 걷는다 할지라도 2000km는 못해도 두 달 이상을, 그것도 운동을 평소에 잘해서 자고 일어나면 걷든 하고 자고 일어나면 걷든 해서 계속해서 걸을 수 있다고 전제할 때에 두 달 정도가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달려왔다가 또 달려가고 있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성경의 전부도 아니잖아요, 한 부분 이것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골로새까지 달려갔답니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또 로마로 터벅터벅 2000km를 걸어왔어야 했겠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던지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정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무엇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달리게 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태생적으로 그들 속에서 열정 덩어리였고 주님을 향해서 막 뜨거움이 날마다 샘솟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학기 학기 말에는 지쳤고요, 새벽기도 계속 하다 보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좀 깨부리면서 쉬고 싶고요, 일정이 많아서 저도 이 설교가 어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밤 1시까지 준비하고 종일 새벽 일정이 있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PPT 만들어서 보내놓고 총회로 달려갔는데 저만 늦었습니다. 오늘은 딱 총회 회의도 쉬고 싶고 새벽 기도도 쉬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열정덩어리입니까? 새함이 없는 열정덩어리입니까? 우리가 새함이 없는 열정덩어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 먼 길을 걸어가면 힘들었을 것이고 발이 부르텄을 것이고 주저앉고 싶었을 것이고 포기해버리고 싶었을 것이고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걷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달리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골로새서는 그들이 열정 때문에 열정 덩어리여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 창고에서 그들이 보았던 비밀,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그 비밀을 증언합니다. 아니, 골로새서는 그 비밀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4장에도 윤리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골로새서는 아시는 것처럼 윤리적인 서신서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론, 바로 우리의 생애 유일한 비밀이시고 구원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비밀을 전하는 비밀 문서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시는 것처럼 우리말로 번역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을 사용합니다.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이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뜻할 때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예배학에서도 설교학에서도 이 미스테리온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 신약학 교수님들이 계시지만은 예배학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차라리 비밀이라는 말보다 신비라는 말이 더 실감나게 번역될 단어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는 이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례전이라고 하는 말,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 영어의 세크라멘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 전에 적어도 3세기 동안 초대교회는 성례전을 뜻하는 말로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2년 만에 받게 될 텐데 우리 집례하시는 원 교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방금 분명히 우리 경건교육처에서 준비한 빵인데 이것이 주님의 몸이랍니다. 교수님들 계속 나눠주면서 주님의 몸, 주님의 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경건교육처에서 준비한 빵이지 이게 어떻게 주님의 몸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하면서 미스테리움이랍니다. 이것은 말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만 경험하게 되는 차원. 그래서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차원을 설명하려고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더툴리안이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성례전에 그 신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를 더 줄겨 쓰기도 합니다. 거룩한 신비라는 뜻이지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성찬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신비랍니다. 그것이 그들을 달려가게 만듭니다. 2000km가 아니라 2만km도 달리게 만듭니다. 부기고가 2000km만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잔 웨슬리는 1년에 2만 마일을 달렸습니다. 2만 마일이면 얼마입니까? 3만 7천 킬로가 되는, 아니네요, 그것보다 더 되네요. 그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스테리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의 신비, 그것이 그들을 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15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비밀이신, 아니 하나님의 신비이신,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 연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역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신비를 그들은 날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2000km도 4000km도 아무 문제 없이 달릴 수 있었답니다. 그 미스테리움에 붙잡혔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리바이브 PUTS는 이 차원을 우리 신학 공부의 포커스로 삼자, 사는 목적으로 삼자, 달리는 목적으로 삼자,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를 이것으로 삼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학기 말이어서 이렇지요. 여기서는 아멘을 한번 하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야 될 텐데, 학기 말이어서 이렇죠. 저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복음이 그들을 달려가게 만듭니다. 복음이 그들의 생명을 걸게 만듭니다.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한밤중에도 꼭두새벽에도 달려가게 만듭니다. 오늘 한국교회 영적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이 어떤지를 묻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이런 복음의 열정이, 불타는 열정이 여전히 있는가? 총장인 내 가슴 속에, 교수인 내 가슴 속에, 졸업반인 내 가슴 속에, 신학생인 내 가슴 속에,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의 가슴 속에 지금 열정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이 땅의 교회들은 어려웠습니다. 엄살하지 마십시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고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은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가슴이 붉어져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오늘도 어렵고 10년 후도 어렵고 20년 후도 어렵고 우리 심장이 덤피가 식어서 세상 떠나는 날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이 불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회신학대학교 121년의 역사는 그런 열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그런 열정으로 달리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학교는 지금까지 이 거룩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 80대 중반의 목사님 한 분이 중장실로 연락을 왔습니다. 목사님 성함을 들으니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제가 79기인데 그분이 77기라니 뭐 조금 마주쳤는지 얼굴은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총장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77기고 사모님은 늦게 신학을 해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80대 중반의 연세이시고 그리고 사모님은 천국 가셨고 딸 하나가 있는데 딸아이는 지금 남편이 공부하고 있어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 혼자서 별내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묻지도 않는데 술술술 그래도 사는 것이 괜찮은 이유는 총회연금을 저한테 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총회연금 전에 들었는데 유학 가고 돌아와서 먹고 살기 바빠갖고 연금 못 들었습니다. 아이쿠, 어떻게 그러면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사시지요? 제 걱정까지 해주시면서 당신은 총회연금을 들어서 매달 꼬박꼬박 150만 원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 살아왔던 대로 근검 절약하면서 살다 보니까 150만 원 갖고 살다 보면 남는 돈이 있답니다. 그것을 다 저축하고 저축해서 이게 천만 원이 되면 우리 학교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임 총장님 당시에도 천만 원이 모아져서 달려왔고 몇 년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만 원, 20만 원 모았더니 또 모아져서 우리 후배들 격려하게 해서 달려왔습니다. 총장님 쓰고 싶은 장학금에 쓰고 싶으면 장학금에 쓰시고 학교 운영하는 데 쓰고 싶으면 학교 운영하는 데 쓰시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좀 몇 년이나 더 사신다고 맛있는 거 먹고요, 좋은 데 다니고요, 여행도 다니고요, 친구들도 만나고요, 돈도 좀 베풀고요, 이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최저로 생활하고 그 돈이 모아지면 학교로 들고 오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학교는 이날까지 그 모진 역경에도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꿈을 꾸십시다. 자부심을 가집시다. 오늘 아침까지 통화를 했는데 정확한 이름은 또 장학금 기금도 확실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대로는 전남 순천에서 목회하던 남편이 젊은 날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은 조의금, 퇴직금 이것들을 다 모으니 5천만 원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두 형제를 두었는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살 길이 막막했지만 이날까지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굶기시게 하겠냐, 남편의 핏값과 같은 이 귀한 돈인데 이것은 우리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신대의 남편 이름으로 5천만 원 장학기금을 전달을 했답니다. 한 15년 지나니까 15년 전에는 이것이 큰 돈이었는데 이자로 장학금을 계속 매년 지급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자 계속 확인하니까 이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몇 푼이 안 되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들은 아빠의 뒤를 위해서 해군 군목이 되었고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수출을 하는 무슨 사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몇 년 전부터 엄마, 아빠 이름으로 보낸 장학기금이 너무 적어서 1억을 만들려고 저 지금 저축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상황이 터져서 사업이 지금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엄마 기도해 주세요. 사업은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장신대에 보낼 그 5천만 원 기금 그거 반드시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 가졌는데 그거 이룰 수 있도록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런 열정과 이런 헌신이 있어서 학교는 달려왔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곳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죠. 냉랭한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가슴, 불타는 눈동자를 가진 사람만이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쇠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절여하십시오. 그래도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가는 길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이런 복음에 대한 떨림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직업군이 됩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불타오르는 사람만이 이 사역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우리 속에서 용소 숨치고 있습니까? 68개 졸업생인 한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평생을 달리시다가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린 이후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질병을 안고 사신 분이었지요. 2006년도에 하루에 일주일에 4번 5번 투석을 하셔야 했다는데 투석하던 자리에서 일본 선교의 새로운 모델인 러브 소나타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 모든 것을 가지고 일본으로 향하라. 평양 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 2007년도에 바로 한국에 집중하지 말고 일본을 향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답니다. 몇 해 전 출간한 제 책 한국교회 설교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몇 번을 울었는데 이 목사님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가 없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책을 쓰면서 주먹으로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간 목사님이 일본 도쿄 사이타마에서 행한 설교의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오늘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쿄 러브 소나타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와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일본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누구를 사랑할 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간암 수술을 6번 했고 심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 하나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니 처음에는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갈등과 고통의 벽을 넘어서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라, 그리고 사랑의 파도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금년 1월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새벽 5시에 무려 8,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마지막 날은 체육관을 빌려서 모였는데 무려 28,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날은 새벽 3시부터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기도의 힘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태풍과 같고 지진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만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꾸짖으시고 먼저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하영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사님의 순정과 열정에 감동하여 교인들 5천 명이 자비로 일본 교토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역은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일본 홋카이도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러브 소나타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 눈 덮인 1월달에 눈이 덮여서 아슬아슬하게 차를 달려서 4시간을 달려서 도착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로님들은 다 자비로 공항에 내려서 차편 자기가 해결하고 그리고 그 저녁에 집회를 하고 또 내일 사업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 그런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열정을 키우십시오.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새할 수 없는 열정을 키우십시오.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가 암투병 중에 자주 불렀던 열애라는 노래를 종종 저는 읊조립니다. 대학 때부터 참 즐겨 듣는 노래인데 이태석 신부가 암투병하면서 불렀다는 그것 때문에 그 열정을 저도 전수받고 싶어서 종종 되뇌입니다.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한 세월 그대와 함께하느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 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교회에서 이 노래 부르면 또 큰일 나니까 노래는 부르지 말고 속으로만 읊조리십시오. 태워도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주여 내 남은 생애가 그리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간 우연히 이 시를 읽고서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버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10분간 쉴 때 흘러간 뽕짝 들으며 갑판대 도색 잡지나 뒤적이다가 자판기 커피 뽑아 한 모금 마시는데 김도훈 교수님이 마시는 3일째 커피 같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있었다. 종이컵 커피가 출렁거려 볼에 데인 듯 뜨거워도 한사코 버스를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쁜 손몰아시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옷 온통 커피 얼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으로 쓸며 바닥에 남은 커피 입안에 털어넣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했던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는 삶은 꿈이다. 이성복 시인의 그렇게 중요했던가?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삶이 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은 다 꿈이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2000km를 달려가지 않으면 180km를 달려가지 않으면 이것은 꿈속의 이야기랍니다. 남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삶 속에서 방학 중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여름 행사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열정을 태워갈 때 그 꿈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답니다. UCLA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캄보디아로 달려가신 독신 여성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성함이 에스더 조. 수도 프놈펜에서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조그만 시골 마을로 들어가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평생 전념을 바쳐 일구었지만 움막처럼 보이는 작은 유치원과 작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들을 모이는 보잘것없는 학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크고 화려한 것만 꿈꾸온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로 쓴 찬양이 큰 꿈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7, 8년 전 이 찬양을 저는 처음 들은 이후 자주 꺼내서 듣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찬양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반주 좀 부탁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려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를 춤추게 했던 복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복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뚝 세우신 우리의 영원한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달려나온 주의 종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이 일어서야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들의 가슴이 불타올라야 한국교회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사 이들의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